개최한다고 해서 뭔가 크게 중요한 건 못하고 그냥 우리 회장님이 또 도와주시기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여러분. 근데 저는 조금 뭐랄까, 우리 동기들 감성이 좀 조금 불안하지 않나. 난 한 30명 넘을 줄 알았는데 조금 좀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고마운 사람들 와서 좀 축하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어려운 고난을, 고난이라기보다 지금 고통이랄까, 그걸 조금만 그래도 뭔가 성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앞에 나타났는데, 우선 시작은 저 우리 그 박회장님 그 축사를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뭐 인연을 위해서 우리 일정 지구에 그 섬소년 꿈을 따라 이 그 책을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모두 박수로 환영합시다. 이 무의 주관보다는 우리 그 동기의 일동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동기의 일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거는 그래서 제가 조금이나마 우리 길성 친구한테 뭔가를 좀 해주고 싶어서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동 건축이라고 고등학교를 소유한 것이 제 일생의 가장 성공작입니다. 사실 경동고등학교에 입학원서를 낼 때는 이 학교 어떤 줄 몰랐어요. 부산에서 야간동화를 다니면서 부업단식이 나오고 싶으니까 시험 준비할 뭐 그런 틈도 없었죠. 그런데 3학년 때 여름방학 때 여수에서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손님으로 왔어요. 근데 그 친구 왔다고 했더니, 야, 이 교수, 너 여기 있었구나. 너를 임정우라는 사람이 그렇게 찾더라. 그래서 그분이 서울에서 고등학교에 다닌다. 방학 때마다 와서 여수에 와서 친구들을 붙잡고 임길성 어딨냐고 그렇게 찾더라. 그 사람 듣고 꼬마 먹고 내가 내 주소를 줬죠. 그리고 그분하고 연락이 됐어요. 그때 나도 운문이 서울로 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내한테 원서를 사서 보내준 것이 경동고등학교 원서를 사서 왔는데, 그분이 마침 그때 삼성교에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야간학교 다니는 나한테 어려우냐 가서 원서를 써보내겠지 하고 저 그냥 원서를 보냈죠. 그런데 그때 경남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를 다니는 이웃집 형이 있었어요. 그 형한테 물어봤죠. 아, 형님, 나 이번에 서울에 경동고등학교 다니는 그런 애가 원서를 보냈는데 그 학교가 어떻습니까? 하고 그랬더니 딱 한 도생, 야야 임마, 네 임마 이 부산에 경남고등학교나 부산고등학교 들어가는 실력이 돼? 그러는 거예요. 아, 부산은 꼬쩌가 그냥 깜짝 놀랐죠.